교과 개념과 교과 개념과 수능 커너를 이렇게 좀 섞어서 사실 간단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열과 조합은요, 사실은 순열과 조합, 이 경우의 수 쪽은 이론이 많다기보다는 어차피 문자를 도입하는 어떤 문자를 도입해서 계산해 나가는 그런 대수적인 연산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산수예요, 산수, 그렇지? 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출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지, 어, 이미지를 좀 잡아볼 생각이에요. 언제 순열, 언제 중복 순열, 언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언제 원순열 같은 걸 쓰게 되는지, 그런 이미지를 한꺼번에 좀 잡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자, 일단 순열이라는 것은요, 음, 대상들이 있어요. 대상들을 대상들을 어떤 틀에다가 틀에 대응시키는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들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자. 아, 대상이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대상들을 어떤 1열이라든지 아니면 2열 뭐 3열 아니면 자동차 뭐 원탁 이런 데 대응시켜 나가는 과정. 그런 과정을 연상하신 게딱 맞습니다. 그때 기본 존재는 이 대상들이, 대상들이 일단 다낱개로 하나씩 다 다른 것이 출발점이에요. 다 똑같이 생겼으면 어떡하나요? 그걸 처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출발점은 다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들을 또 구별되는 또 다른 틀에다가 대응시키는 형식이다. 그게 서로 구별이 되는지, 구별의 여부. 마찬가지로 이 틀도 구별이 되는지 의 여부가 사실은 이제 계산법들을 좀 다르게 해주는, 계산법들을 좀 다르게 해주는 기준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는 조합과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틀이 그냥 없는 거죠. 조합은 그냥 뽑기만 하는 거죠. 더 간단한 거지만 순열 이후에 배운, 어, 순열 이후로 어, 교육과정에 짜여 있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계산법이 어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분할이란 건 뭘까요? 이 서로 다른 대상들을 묶음을 미루 짓는 방법이에요. 묶음 지어서 하는 거. 이게 분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초가 되는 가장 출발점은 서로 다 다른 대상들을 좀 다른 대상, 다른 틀에다가 대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다룰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자, 왜냐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를테면 A, B, C, D, E, 이런 대상들이 있어요. 이런 대상들. 여기다 넣을 거야. 이런 대상들이 있을 때가 이게 이제 기본 순열이에요. 다 다르고 한 개씩 있는 경우. 그런데 가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냐면, 음 중복을 허락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중복을 허락해요. 이 자판기 같은 걸 생각하면 딱 좋은데 하나씩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A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갖다 써도 돼. 점점점점. 자판기 보면 뭐 커피, 콜라, 뭐 사이다, 뭐 오렌지 주스 이런 게 누르면 나오고 누르면 나오. 물론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개가 존재하니까. 마음껏 수량을 써도 좋다라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A가 여러 개 있고 B도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써도 돼요. 이런 거. C도 계속 있어요. 이 개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좀 달라져요. D도 계속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D도. 이런 모델. E도 여러 개 있어요. 어쨌든 계속 이렇게 있는. 그치? 이런 대상들을 이런 대상들을 연상하시면 이게 중복 순열이 돼요. 조합에 가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중복 조합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대상들을 다룰 때 중복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순열에서는 이런 대상도 있어요. 얘랑 느낌이 또 다른 것인데. A A A A가 세개가 있고 근데 더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B가 두개 정도 있고 뭐 C가 있고 D가 있고 뭐 이런 거. E가 있고. 자. 물론 이제 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덟 개를 한꺼번에 다 대응하는 뭐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 개수가 무한 이렇게 있는 거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존재하는 대상들이 있을 때, 요럴 때 우리가 어떤 대상 자체에서부터 이 녀석들의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형태가 이건 일반적인 순열이에요 일반적인 순열, 순열 이렇게 순열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시키니까 이거 무슨 순열이라고요? 중복 순열이 되는 거죠. 대상들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 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계속 쓸수 있는 거죠. 중복 순열. 얘는 이런 거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죠, 그죠? 같은 것, 같은 것 순열 열었습니다. 그렇죠? 아하. 이 녀석들을 이 녀석들을 이 녀석들을 하여튼 이렇게 대응시키는 것들 우리가 한다고요, 그죠? 대응시키는 이 하는데 틀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봐. 틀은 이런 게 있어요. 막. 일렬로 그냥 이렇게 쭉 나열되는 거. 이거 뭐 나열인데 왜 네모를 치나요? 아 이렇게 나열되는 것도 순서가 다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일렬로 나열된 빈 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고 여기서 여기서 바로 일로 가는 게 그냥 기본적인 순열이 되는 거죠. 저게 N개 있다 이게 알게 있다면 NPr이 되는 거죠. 근데 꼭 이런 식으로 일렬만이 가능한 건 아니다. 이를테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O와 자동차 같은 거, 자동차할까요 자동차, 기차, 기차인데, 아, 이런 거, 이게 청룡열차, 이거 청룡열차, <laughs> 청룡열차인데, 자리가 두 개, 네 개, 여섯 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열차의 앞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예쁘게 좀 색칠을 해주고, 이렇게 앞뒤가 있고, 맨 뒤니까, 뭐 이렇게 닫아놓고요. 이런, 이런데, 이런데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별 열로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쨌든 요 존재하는 것들이 맨 앞과 맨 뒤로 해가지고 다 다른 것들이고 요것도 뭐뭐청년열차든 자동차든간에 어떤 의자든 뭐 극장 관람석이든간에 이 열로 돼 있고 뭐 그죠? 음, 그리고 뭐 이렇게 가로로 두 개의 행으로 돼 있고 열로도 이렇게 좀 구별이 돼 있는 다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얘와 얘가 계산 과정에서 구별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특이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거 내가 원형이 앉히겠다. 원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거. 아니 뭐 원형이랑은 좀 다른데. 이렇게 하나, 둘. 너무 의자 많이 주지 말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런 이런 데앉힐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앉힐 때는 좀 다르다. 왜냐면 이럴 때는 얘가 첫 번째부터 그자리가다 다른 자리인데 이것도 다 다른 자리인데요. 얘는 다 똑같은 자리예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구별이 구별이 안 된다. 그죠? 렇다 다른 자리니까. 이거는 구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변의 왼쪽 자리들은 서로 구별이 안 되고요. 변의 오른쪽 자리들은 서로 구별이 안 되는데 이 둘은 또 구별이 돼요. 변에 내가 왼쪽에서 약간 돌려서 같은 위치가 되는 거니까 노랑은 다 똑같고 빨강이 다 똑같지만 노랑과 빨강이 같지는 않은 이런 상태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이렇게 갈른 거예요 지금 봐. 대응시키는 대응시키는 대상들 대상들이 뭐 구별이 구별 안 되죠. 이럴 때 서로 구별 안 돼요, 그죠? 구별 안 되는 것들 그 자체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끼리는 또 구별이 되는 거죠? 이런 다채로운 상황들의 계산법들을 다 익히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각각 이름 붙이면 이거는 건 뭐죠? 이건 원순열이 되고, 이건 원순열, 이쪽은 원순열, 원순열. 그다음 이쪽은 원순열의 변형이죠. 원순열의 변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과정들의 각각의 계산법이 있답니다. 이게 기본적인 순열이 뭐예요? NPR이죠, NPR. 그렇죠? 이렇게 가는 요게 NPR이고요. 요게 이렇게 가야 NPR입니다. NPR 이쪽으로 이 녀석이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죠? 원순열이 되는 거죠, 원순열. 뭘로 나눠야 돼요. 여덟 개가 다 구별이 안 되니까 팔로 나눠야 돼요, 로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라인에로 가는 이 놈들이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 NPR 이렇게 기었습니다. N의 알증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쪽에서부터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리로 가는 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 녀석은 이를테면 이건 세 개, 두개 정도가 있으니까 삼팩하고 이팩의 곱으로 나누는 거죠, 그죠? 나. 이 경우에서의 기본은 덧셈 곱셈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누는 셈을 하게 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원순열 같은 경우도, 원순열도, 이렇게 가는 게 원순열인데요. 이때는 뭘로 나눈다? 얘는 3으로 나눈다. 8로 나눈다. 8로 나눈다. 이런 계산법들. 이쪽은이 놈은 뭘로 나눠야 돼요? 같은 게 3개씩 있으니까. 그지 3으로 나눈다. 이런 나눗셈을 합니다. 나눈다. 아, 한꺼번에 그러니까 약간 복잡해 보이나? 사실 기준은 비슷해요. 어떤 대상들이 구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파악을 달리한다. 그리고 틀 자체가 구별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원순열 형태의 대칭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 나누냐 안 나누냐가 좀 달라지는 그런 거죠. 여기다 한 가지 첨언하면요. 커널 두 번째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조건이 걸려요. 조건이 걸립니다. 어떤 조건이 걸리냐면 이를테면 여기서 뭐 대표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베이시스 문제 안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고, A와 B가 뭐 이웃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죠. 여기서는. 야, 근데 A가 들어가면 뭐 B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들어갈 수도 있고, ABC는 이웃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이 나열되기도 하고요. 이런 조건이 등장하기도 하고, 여기서 뭐 어떤 거 약간 변형된 형태로 같은 것인으를 해석이 되는 건데, A는 무조건, A는 무조건 B 앞에 와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되게 다정다양하게 등장한다. 그럴 때. 조건들이 걸리는 대상을 먼저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묶음 짓는다 이러죠? 묶음 짓는다. 이웃하게 하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덩어리로 한다. 그리고 나서 어딘가 두 자리를 차지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때 고민할 게 약간 있는데 조건이 걸리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넣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쪼개서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AB를 먼저 좀 어딘가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 CD를, CD를 먼저 넣고 AB를 나중에 넣고 A, B를 먼저 넣고 C, D를 넣건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면 순열에서는 이 대상들을 배열한 순서를 뒤바꿔도 괜찮냐? 당연히 괜찮고 심지어 여기 누구 안 칠래? 여기 누구 안 칠래? 여기 누구 안 칠래? 여기 누구 안 칠래? 이런 안 치는 순서 자체들 틀을 먼저 잡아가지고 거기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조합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순열에서는 아 어디를 누구를 어떻게 먼저 안 치는지는 전혀 상관없으니. 뭐 필요하다면 여러 단계로 쪼개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시키는 과정도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원칙을 지켜서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번 했습니다. 자, 베이시스 가서 요 하나씩 적용시키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조건이 걸려 있을 때는 그 대상들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순서는 상관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베이시스 문제를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다채롭게 조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조건을 적용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10번. 10번은요. 국어 책세 권, 수학 책두 권, 영어 책한 권을 일렬로 배열할 때말 그대로 책은 여섯 권인데 구별이 돼야 한대요. 돼요? 돼요. 국어냐, 수학이냐, 영어냐, 그죠?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근데 꼬랑지에 또 뭐라고 붙어 있어요? 같은 과목이라도 모양이 다르다. 그러면 같은 과목이란 컨그 카테고리로 묶이긴 하지만 그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규정이 된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대상들이 있는 거예요. 자 국어책을 어떻게 써볼까요? 국어책 기니디 가나다 가나다 하지 말고 그래도 어, A B C 랍시다 국어책인데 왜 영어가 붙었나요? <laughs>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국어책이에요. 국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대상 자체를 표현하고 자꾸 그려서 모델링해서. 이게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 보면 이게 정확한 계산법들이 드러납니다. 자, ABC 했죠? 그다음에는 수학책이 두 권인데, 수학책은 뭐라고 할까요? 음. ABC? 알파벳 할까요? 알파벳? 알파벳. 수학 역시 수학이 알파벳 하면 많이 나와요. 영어책은 뭐라고 할까요? 영어책은. 영어책은, 영어책은 어, 뭐파 이런 거할까요 파? 아, 영어책에 파가 이 들어가죠? 이상하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국어책 세 권과 수학책 알파벳 타와 영어책 한 권을 어떤 문자로 표현해 봤는데 자첫 번째 조건은 뭘까요 조금 구체적인 조건들 한번 적용시키는 연습이에요 국어책은 국어책끼리 수학책은 수학책끼리 이웃한대요 자 이걸 다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죠 전부 다 일렬로 나열하는 건데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맞죠 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렬나열이란 건 이미 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 국어책은 국어책끼리 수학책은 수학책끼리니까 이웃하게 이웃하게 국어 이웃 국어 수학 모두 이웃하게 그죠 이웃하게 아요 조건은 아주 뭐 교과서에 모든 예제 모든 교과서에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모든 교과서에 등장하는 조건으로서 처리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처리 방법 뭘까요 이웃하게 하면 묶음 짓는 거죠 묶어서 처리한다 야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해 묶어서 처리한다 그죠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A, B, C라는 국어책을 그냥 한 덩어리로 만들고 수학책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 덩어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럴 때이 틀은 세 개를 한꺼번에 넣는 형식이니까 한 틀에서 보면 세 덩어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냥 세 덩어리를 먼저 일렬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그죠세 덩어리를 그냥 일로 나열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섯 개의 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세 덩이니까 300. 자, 그 뒤에 잊지 마세요. 묶어 서 하되 반드시 내부에서 내부에서 다시 배열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내부 배열 잊으면 절대 안 돼요. 아 그런데 국어가 그 안에 순서대로 이렇게 바뀔 수 있지. a b c가 있는 게 아니라 b c a도 있을 수 있고 c b a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여기다가 국어 책의 내부 배열 수, 수학 책의 내부 배열 수,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내부 배열의 의미입니다. 자 모든 경우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걸고 문자 x 같은 거 도입해서 푸는 게 아니고 산수인데. 이 과정을 해명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너 이거 왜 했니 이러면 세덩이, 세덩이 묶음을 지었으니까 세덩이가 됐죠. 하나지만 한 덩이에요. 이 녀석은 아 내부 배열 수학책 내부 배열 국어책 내부 배열 수학책 내부 배열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설명을 본인 스스로 해야지 이게 무의식의 흐름기법이라고 뭐 산수 몇개 해가지고 답 계산했는데 답이 이상해요. 틀렸어. 왜 틀렸어?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전 얘는 왜 곱했고요? 얘는 왜 곱했고요? 얘는왜 곱했고?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세덩이, 아 국어 내부별 항상 설명 쓰진 않 쓰진 않겠지만 이런 습관을 가지세요. 국어 내부별, 얘는 수학 내부별 이렇게 내가 내가 만든 산수들의 숫자들의 의미를 충분히 충분히 규정해 주실 수 있으면. 이게 오히려 그냥 양치기로 매일매일 다섯 개 푸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학습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부여를 할수 있으면 좋다. 어쨌든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2 곱하기 6 곱하기 6이니까요. 66에 36이니까 72가 맞겠다. 그치? 좋아요. 자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영어책의 양옆에 모두 국어책. 그럼 동원을 만드는 거예요. 옆에 붙어있으라고 했으니까. 나파인데파에 먼저 조건에 언급된 것을 틀을 잡아내는 거죠. 그죠? 아, 앞에 혹은 뒤에 파이의 양 옆에 국어책이 와야 돼요. 그러면 국어책을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에서 먼저 잡아내는 거죠. 두 칸이 있는데 세계적인 두 칸의 순서가 부여되어 있는 앞에, 뒤에니까요. 3p. 국어책 세권 중에 두 개를 이 틀에 넣는 거죠. 그래서 한 덩이를 만들었어요. 한 덩이를 만들었고. 그럼 남는 건 만약에 ab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면 c가 하나 남을 것이고 그다음에 알파, 베타가 남겠죠. 이한 덩이랑 이놈, 이놈, 이놈을 일렬로 대응시킨 거랑 똑같으니까 4팩, 그죠? 4팩. 이두 개를 곱한 게 정답이겠네요. 괜찮아요? 3p2는 32니까 6이고요. 4팩은 24니까 24다 에 6을 곱해서 144가 되겠네요. 44. 아, 하 그렇구나. 저런 조건에 맞춰서 먼저 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대응시켰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어책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 자. 국어책 이웃하지 이 않아. 국어책 이웃하지 이 않아요. 아, 요것도 요것도 아주 중요한 조건이죠. 아주 중요한 조건, 그죠. 어, 이웃하게는 덩어리로 잡는다면, 요 이웃하지 않게라는 조건 어떻게 처리하죠? 자, 이건 끼워 넣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끼워 넣기. 자. 여러분 이게 왜 별도의 방법이 있어야 되냐면 마치 이웃하게 부정이니까 이웃하지 않게를 이웃하게를 빼버린 여사건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하 이웃하지 않게는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가 다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쟤는 세 개가 다 이웃해야 된다는 거. 요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두 개는 이웃하고 하나는 이웃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웃하지 않게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웃하게, 이웃하게 여사건이 아니다. 이웃, 하계의 여사건이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풀면 안됩니다. 끼워넣기라는 독자적인 방법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끼워넣는 대상이라고 측정해놓고 나머지 수학, 영어 두 책을 먼저 배열합니다. 알파, 베타, 파이를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패. 국어책이 아닌 녀석을 먼저 배열해요. 파이가 앞에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순서는 이렇게 써봤어요. 그때 맨 앞칸 중간 두칸맨 뒷칸 네칸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네칸에다가 국어책 세개를 끼워넣는 방식. 끼워넣기 과정의 계산이 뭐가 될까요? 하나, 둘, 셋, 네칸에세개의 국어책을 끼워넣으니까 4필 3입니다. 이렇게 4P3. 되겠네요. 그렇죠? 4필 3은 6이고요. 4필 3은 24고 3팩이 6이니까 24 곱하기 6 똑같이 144가 나오겠죠.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아주 명백하게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적어도 적어도, 음, 한쪽 끝에 수학체. 적어도 한쪽 끝에 수학체. 자, 적어도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면 여사권을 먼저 떠올리는 거. 아마 아주 기본적인 여사권에 적용 사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니까 끝쪽을 먼저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양쪽 끝을 잡아주고, 가운데 몇 개가 들어가요? 전체 여섯 개, 네 개가 들어갈 것이고, 맨 앞에와 맨 뒤에는 어쨌든 한쪽, 적어도 한쪽에는 수학책을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수학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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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학책, 안수학책, 수학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보다 전체에서, 적어도가 있으니까요. 전체에서 누굴 빼자. 양쪽 모두, 양쪽 모두 수학 아닌, 수학책이 아닌 이런 케이스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죠? 이때는 여사권이 아직 좋겠네요. 자, 요거 직접 계산해 볼까요? 전체는 여섯 개의 여섯 개의 책을 일렬로 나열하니까 육패 거기서 얼마를 해주자. 양쪽 모두 수학책이 아닌 건. 이두 칸에 수학책 아닌. 이때 수학책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어랑 영어는 사실 구별할 필요가 없죠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국어랑 국어랑 영어 네권 중에 네권 중에 두 칸을 끼워 넣는 거예요 순열이죠. 그 다음에 남은 네 권을 사패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600은요. 720이에요. 720. 720에서 4P가 4, 3, 10이고 12와 24를 곱하면 288이다. 그죠? 144의 2배예요. 정답은 얼마일까요? 432. 43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웃하게와 이웃하지 않게라는 조건이 있는 그런 대상들을 배열하는 경우에서 한번 세봤고, 마지막에는 뭐 적어도 란 편이 있는 거,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를 기초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